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가요. 그런데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적고요.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고독하다, 쓸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고요. 마음속에 걱정 많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주진우 라이브에서 따뜻한 시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김제동이 있습니다. 방송인 김제동과 함께합니다. 신춘 고민 상담소. 김제동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예. 지내시죠?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별일 없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복 뭐 많이 짓고 또 많이 받고 그래야죠. 네. 여기서 또 인사드리는 건 새해 처음이어서 네.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다 받으시고요. 네. 뭐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저한테 다 빌려주세요. 제가 1년 쓰다가 돌려드릴게요. 아... 예, 다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그렇게 예. 얘기하면 아니 근데 예. 괜찮다고요? 네 예,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그 뭐 어차피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다른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다 주세요. 괜찮습니다. 김제동 씨 예. 새해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봉사활동 계획은 많이 있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활동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그 뭐 놀기 삼아 네. 또 가는 거죠. 네. 봉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 네. 학교가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네. 아이들 강연들은 학생 강연 많이 가셨고 예. 조금 이제 학교 방학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조금 이제 또, 네. 또 나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 네. 나갔다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강연 봉사 강연 계속 이렇게 갑니다. 학생들한테 네. 주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얘기 안 하고요. 듣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 이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진로 특강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네. 가면 진로 얘기 안 하고요. 네. 제목은 늘 이제 아이들 수업 한 시간 빼주는데 의의를 두고요. 아 그렇죠. 엄청난. 그럼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푹 자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자요? 예, 안 자려고 해야 잘 수 있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안 자야지 하고 자라고. 네. 난 너희들 자는 게 너무 좋다고. 근데 네. 안 자야지 하고 자야 푹 잔다고. 그래야 지금 우리도 수업 시간에 왜 안 자야지 하고 자를 때 푹 그렇죠. 자잖아요. 네. 자야지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웃고. 네. 그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만나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으로 재밌어요? 전국으로 네. 지금 학생들한테 강연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 연락은 많이 주시는데 또 뭐 못 가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바쁜 예. 사람이에요. 연애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예. 연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연애 네. 말고 연애. 아, 연애로 들으셨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5356님 제동 오빠 저번에 예. 주진우 라이브에서 제 고민 상담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허. 제가 시력은 그대로고 제동 오빠가 더 잘생겨진 거였어요. 잘생긴 우리 제동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분은 뭐 고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늘이 똑같아도 네. 어떤 날은 하늘 보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떤 날은 하늘 보고 욕이 나올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안 좋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문제거든요. 네. 저를 보고 이렇게 화가 나거나 못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괜찮게 보인다는 건 지금 자기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아주. 네. 아주 좋습니다. 그거 좋, 아, 네, 그러네요. 네.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풀립니다. 아, 네. 어디 이런 집을 하나 낼까 싶어요. 그런가? 점집 같은 거를 하나 낼까 싶어요. 청소년 고민 상담소 이런 건. 고민 상담이 아니고 이제 그, 딱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네. 듣는 거죠. 네. 계속 듣는 거니까 못 맞춥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집 같은 걸 하나 낼까 이렇게. 왜냐하면 못 맞춘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점집은 네. 큰 기대 없으니까 네. 괜찮잖아요. 기대치가 없으면 또 당연하죠. 네. 이명수님께서 제동 씨 좀 자주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트 뿅뿅뿅 날렸습니다. 네,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여기서도 굉장히 그 섭외에 공을 기울였는데. 네.
예, 제가 또 신년 특집이라서 네. 또 한번 나왔습니다. 김제동 씨 오신다니까 고민 상담 자기 사연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동 씨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겠다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 나타나서 결혼하고 지금 똑똑한 아이도 있다고 그냥 그렇다고 0318님께서 이런 분들 좀 많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서로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러다 보면 또 풀리고 네. 그러는 거죠. 뭐 인연이 안 닿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런 사연은 굳이 안 보내도 되시는데 그런 사연 꼭 와요. 자, 김제동 씨와 여러분의 사연 듣는 그런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9193님께서 소개팅 상대에게 사진을 보내면요. 답이 없어요. 나중에 들통나도 일단 보정을 좀 해볼까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보정하는 건 더 큰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사진 보내는데 사진 보고 답이 없는 인간한테 뭐하러 또 뭘 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었으면 또 그냥 얘기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지. 아유, 이렇게 좀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또 한번 네, 만나고 싶으니까. 에이 그래도 이 사진 보정하면 저는 보정하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뭐 또 보정해가지고 근데 보정해서 답이 안 오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의 문제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이건 상대가 답을 안 보냈으면 상대가 답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 저쪽이 답을 안 보냈구나.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저쪽은 안 보낼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사실 그 존중하기 힘들지만 안 보냈으면 그 상대의 문제로 남겨둬야지. 내가 보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이렇게 자기를 고치는 쪽으로 가면 한없이 계속 끌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이겠어요? 9193님 편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소개팅 남편 저 남자 편이겠냐고요? 9193님 편이겠냐고. 그렇죠. 9193님 편이죠. 우리는 여기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제 친척이거나 제 조카거나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야, 소개팅 아니면 뭐 삼촌 소개팅 상대에게 사진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확 보정할 거. 야, 네가 어디가 뭘 보정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5. 어디를 보정해요? 왜 9193님이 고칩니까? 네. 왜? 저쪽이 고쳐야지. 그렇죠. 저쪽이 눈이 지금 된 거지. 전 상대방한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비속어를 날려줄 수도 있는데. 비속어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비속어는 저기 비속어는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예. 저희는 안 하죠. 상대방 하지도 마, 하지도 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쪽 관련된 시사에 관련된 쪽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무슨 얘기가 비속어가 왜 시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0466님. 예. 질문입니다. 변덕스러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네. 이거 먹는다 했다가 또 다른 거 찾고요. 안 먹는다고 하고 아이고 또 다른 거 찾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참 또 자랑하시는구나. 마음 같아서는 네. 딱 네 글자 하고 싶네요. 네. 굶겨야죠. 굶겨야 돼요? 당연하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설거지도 하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걸 지금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먹는다 했다가 또 다른 거 찾고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거 먹는다고 했다가 다른 거 찾을 때 다른 거 없으면 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으면 주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아지는 그러진 않죠. 저하고 같이 사는 아유 걔도 뭐 두 번 엎드리고 뭐 원하는 게 있죠. 그래요? 네. 한 끼 딱 굶으면은 아예 밥 좀 사료 좀 확확확 씹어 먹어요. 그렇습니까? 한 끼 굶으면 그 이상 약이 없습니다. 굶겨야죠. 네, 굶겨야죠. 그럼 자기가 찾아 먹겠죠. 그렇습니까? 정덕화님께서 연탄이는 네. 잘 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산에 다녀왔고요. 네.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산책하면서. 네. 지금 탄이는 어차피 이거 못 들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나갈 때마다 정말. 속에서 촛불이 일어납니다. 왜요? 너무 나가기가 싫을 때가 많아가지고 추우니까. 추울 때 밤에 피곤하고 이럴 때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늘 그래서 표정 관리 다 합니다. 또 나가서는 그 얘기 그럼요. 들으면 안 되니까. 알아요? 알죠.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유 알죠. 왜 몰라요. 같이 사는데. 걔가 알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저는 이 아이는 진짜 다 알아듣습니다. 뭘 알아들어요? 가끔 전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런 아이예요. 얘 지금 조사해보면 어디 지금 전화기 개통해놓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라디오 들을 수도 있네.
아, 그럼요. 지금 뒷짐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여의도 공원에서. 어, 네.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끝날 때가 되면 급하게 버스 잡았다고 집으로 가서 엎드려 있을 아이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떤 네. 때 보면 밥그릇도 씻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혀로. 네. 네. 잘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네. 네, 잘 지내야 됩니다. 1400님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상처받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좀 점점 제 모습을 이렇게 조금 사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까지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일로 얽힌 관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따로 얽힌 관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봐야 구슬 딱지 정도 아닙니까? 네. 게임 뭐 이 정도니까. 근데 똑같이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는데 상처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다가 가까운 사람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는 저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차갑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네. 되는 사람들까지도 네.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게 다 있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진짜 당연하죠. 네. 예, 지금 개하고의 관계도 힘든데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힘든. 조금 기대를 안 하는 것이 타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되지만 기대가 없어요. 타니한테는. 그래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삼시세끼를 만약에 개를 지금 사료 두 끼 주고 네. 예? 네. 간식을 준단 말이에요. 예. 예? 얘가 제가 얘한테 10년을 한다 칩시다. 네. 얘가 어느 날 10년 후에 저한테 밥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걔한테 화가 나겠어요? 너는 10년을 얻어먹었으면 한 번쯤은 내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이렇게 걔한테 화를 내겠냐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는데 넌 나한테 뭘 주겠냐고. 안 내죠 당연히. 야 내가 너하고 야 네 가슴줄을 이렇게 많이 사줬으면 너도 내 가슴줄을 하나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얘가 군대 가기를 기대하겠어요. 갔다 와서 나한테 무슨 뭐 연금 안 나올 때 뭐 나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겠어요. 아무 기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갈등은 없어요. 네. 어차피 해줄 것밖에 없어요 뭐. 네. 네. 신진삼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김재동님 목소리 들으니까 괜시리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아하. 라디오 듣느라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분들 다 제가 나중에 점집 하나 하면 그쪽으로 네. 오세요. 제가 또 맞추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네. 주진우 씨한테도 하면 내가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집에 너 나무 있지? 나무 없는데요. 심어야 돼. 네. 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네, 네. 있으면 배라 그러면 되고요. 그렇죠. 없으면 심으라 그러면 되고요. 그렇죠. 네, 있었다가 없다 그러면 네. 심었다가 배라 그러면 되고요. 아, 그럼 뭐, 되겠네. 문제가 있어서 다 온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주도권을 가지면 뭘 해도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 시절하고 어떤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그 말들이 이렇게 험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든지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1935님께서 김재동 씨 네. 힘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네. 개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네. 궁금한 건 김재동 네. 씨는 힘들 때 누구한테서 위로받나요? 아 요즘은 힘이 드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예. 네. 아 딱 하나 그 중학교 1, 2, 3학년을 한 번에 이렇게 섞어놓고. 강연할 때는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네. 뭘 좋아하는지. 아니요. 일단 저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 이제 방송을 한두 군데 어디 그 손님으로라도 좀 나가서 네.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더 친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 정도? 그게 고민.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 길거리에서 만나서 밥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하죠. 요즘은 이제 그거 해주면 낯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이들이 먼저 아는 척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이제 방송에 이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 네. 그런 게 고민인데 저는 주로 고민은 동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주로 많이 풀고요. 아이들만 보고 있어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만 지나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애들 아이들 보면 좋아요. 좋죠, 좋죠. 미키님께서 제동님 명강입니다. 철학자 같아요. 예, 네, 김제동은 무슨 네, 철학자이고요. 시인 같아요. 보면요. 보면은 이렇게 던지는 말이 계속 고민해서 이렇게 갈고 닦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철학자이자 시인입니다. 0441님께서 동의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네. 칭찬받을 때. 네.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 늘 남들 칭찬할 때 좀 순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아니면 어, 야,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 이럴 때 아유, 무슨 말, 아유, 아니에요. 아, 이거보다 그렇죠, 제가. 약간, 이렇게 자기를 좀 순하게. 예, 네, 그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난하는 말은 진짜로 받아들이고 칭찬하는 말은 자꾸 아니라 그럽니다. 아, 네. 그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에 당당하게 맞서고요. 네. 칭찬하는 말은 어이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또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자기한테도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정치인들 보면서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아. 0441님께서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니까 부모님이 집에만 내려가면 결혼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번 설날에도 친척들까지 다 모이는데 분명 애인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집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가서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제동님 어떻게 하죠? 에이, 전공입니다. 네. 이런 거는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하드코어가 있고요. 네. 부드러운 대응 방법이 있고요. 네. 중간 정도, 평균 정도의 대응 방법이 자,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내가 화가 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화를 내면서 이걸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부모님을 화를 나게 해서 이 상태를 끝내는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둘 다 화가 나서 난장판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언제든지 이런 거는 물어주시면 바로 대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화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은 명절에 화를 한 번씩 내셔야 명절을 낫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나지 않고 부모님이 화가 나면서 명절 분위기를 나게 하면서 이 분위기는 끝을 내야죠. 네. 자,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자마자 얘기하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네. 그러면 대답해야 됩니다. 압니다. 그리고 본인 나이를 얘기하면 돼요. 48입니다. 네. 이때부터 부모님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지금 뭐 네 나이를 몰라서 묻겠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늘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언제 갈 거니?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나가요? 그럼 잡으실 거예요. 어디 가? 나가야 시집을 가죠. 집안에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앉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앉으면 돼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많이 나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하여튼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아이고 말마저 못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화를 많이 내는 방법인데 시간 관계상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지금?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이럴 때는 본인이 먼저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또 하드코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네. 하시는 말씀을 미리 네. 다 이야기하면서 자폭 작전을 쓰는 네. 겁니다. 그러면 여드레 혼자서 명절날 여기 내려오는 마음이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 찢어져 하면서 소파에 먼저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네. 도대체 나를 누가 이렇게 놔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사냐고 걔하고 둘이 살면서 이게 뭐냐고 아침에 개똥 누이고 밥 먹이고 나 밥 먹고 설거지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못 살겠다고 정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께서 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때 장가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계속 우시면 돼요. 그래요? 예. 계속 울어? 계속 울고요. 이렇게 하면 잔소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잔소리는 차단되는데 집안 네네. 분위기는 엉망이 되네. 아, 그건 뭐 집안 사정이고요. 네. 네. 집안 사정이죠. 뭐 그거 아니라도 엉망될 건데 뭐. 네. 예.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저항하고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아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종교시설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 존경하고 네. 속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합니까? 네. 수녀님이나 신부님,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시겠어요? 나오셔야죠. 저를 나오시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법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성직자들한테. 네. 아예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자, 네, 0016님께서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2주 넘게 연락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 이거 이별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내일 연락이 오면 이별이 아니고요. 네. 오늘까지는 이별이죠. 뭐 현재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딱 보면 되나요? 현재 상태로 보면 되죠. 그렇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이쪽에 맡겨두세요. 네. 그러나 마음이 타지, 속이 타지. 그렇죠. 이 지금 사귀는 사람이 갑자기 2주 넘게 연락이 없다. 이 지금 연락이 와도 또 싸우게 돼.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나 뭐 0016님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이런 소식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별이나 싸움 네.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그렇죠. 있다. 모든 이별을 존중하죠. 또. 모든 이별을 존중합니다. 네. 저는 전국에 있는 작사가 전 세계의 작사가들은 이별한 사람들에게 네. 전부 다 저작권료를 0.1%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다 이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그런 작사가 나오고 다 먹고 그런 거 살죠.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롭거나 이별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약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꺼내놓는 과정에서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집채만한 고민을 꺼내놓고 베란다에 하루를 말렸더니 네. 발로 툭툭 차고 놀만한 크기의 공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관조고 지켜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결이 되겠냐 싶지만 이렇게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당신 문제를 내가 보고 내 문제를 당신이 보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다고 듭니다. 너무 괴롭다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조금 던져놓으면요 그 다음날은 그 무게가 좀 줄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좀 이렇게 왜 사람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자꾸 야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힘들고 약하고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고독해 외로워 이게 사회의 낙오자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다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고민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롭고 괴로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쪽 분야는 독보적인 전문가죠. 아니. 생각이 많습니다. 집에, 김재동 씨 집은요, 거의 좀 성스러운 성직자들이 사는 집 같아요. 절간 같고 그런데 자꾸 무건수행한다고, 수행한다고 어딜 가요, 절에. 집이 절인데 왜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사연이 온 거 아니고 지금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어봅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뭐 수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딴 게 없고 사는 게 늘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네. 네. 알겠습니다. 1256님께서 역시 김재동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승객분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킥킥거리고 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퇴근길에서 지금 그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너무 피곤한데 너무 자리에 앉아가고 싶은데 지금 노약자석하고 임산부석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어폰을 조용히 귀에 이 라디오를 꽂으시고 앉아있는 분 앞에서 킥킥 웃으세요. 그러면 그분 일어납니다. 네. 거기 앉으시면 돼요. 네. 실성한 듯. 계속 웃으면 네. 일어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크게 또 한번 웃고 이렇게 네. 가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반촌 명칭.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에 시내버스에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지하철에 예전에 그 원래는 그 손잡이들이 다 일렬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높낮이를 좀 구분해서 달아놨어요. 키 작은 사람도 좀 잡게 하라고 높낮이를. 네. 네. 그것조차도 높은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김재동 씨는 키도 크신 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것마저도 잡을 때 좀 힘겨울 때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아예 너무 낮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을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예. 중간 정도가 약간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네. 필요하다. 알겠어요. 네. 그래야 버스 안에 평화가 온다.
네. 에? 그렇다고 해서 그 버스를 이 버스 안 되겠어 이 버스 막 뒤집어 막 이렇게 하고 그 버스 안에서 전쟁을 운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귀한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야지.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에너지를 아이고. 업시켜주다니 역시 김제동님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아. 보내셨고요. 동의합니다. 저 말고는 없어요. 제가 잘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왜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 저기 이 돈 많이 받고 행사했는 줄 아십니까? 네. 예,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두 시간 동안 네. 가성비 대비. 아 그렇죠. 아이들한테 강연할 때는 왜 실비 이외에는 강연비를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왜요? 예? 어른들이 한게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미안해서. 예, 어른들이 한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맨날 밥은 어른들이 먼저 먹고 인사는 애들 보고 먼저 시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맨날 시킨 대로 하라 그래놓고 권한은 다 40대 50대들이 가지고 20, 30대들 아무것도 안 줘놓고 일이 딱 터지면 전부 다 20, 30대한테만 책임을 묻고 10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럴 거면 권한을 왜 가집니까? 드라마 속에 대사 나오는 거 못 봤습니까? 왜 사장하고 왜 사장이 월급 많이 받은 줄 아냐고 이럴 때 욕먹을 때 너희들 대신 욕먹으라고 사장하는 거라고 예전에 장동건 씨 주연했던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권한 주는지 아십니까? 왜 권한을 주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른 소리 듣는 건 그런 어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네. 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 어른이, 네, 그러니까. 어른이 이 사회에 저 책임을 포함해서? 져야죠. 네, 저 포함해서. 책임을 그렇습니다. 져야죠. 네. 에이, 당연합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예, 져야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멋있다 그러고 할 건데 네. 아이고 전부 다 권한만 누리라 그러고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동 씨는 정말 외유내강의 표본입니다. 하늘나무님께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 네. 아니요 저 외유내유예요.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저 바깥도 부드럽고 네 안도 부드럽고 얼굴 그래. 봐요. 그리고 제가 콧대가 굉장히 오똑한 편입니다. 콧대가요? 네, 언제부터?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요 안경 쓰면서부터 이번에 안경 바꾸면서부터 네. 안경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흘러내려요. 콧대가 나요. 되게 오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몰랐던 사실인데 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한 번씩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요. 박봉자님께서 이건 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50살 넘은 막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하. 아 제동 씨,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이 연애를 할까요? 친구들이 제가 너무 삼시세끼 맛있는 거 차려줘가지고 아하. 굶기면 여자 만나서 밥 먹을까요? 나갈까요? 아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하. 어머니 입장.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몇 번이시라 그러셨죠? 박봉자님께서. 박봉자님 고맙습니다. 요 사연은 녹음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0이 넘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집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박봉자님 아드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아들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드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밥 그만 먹이세요. 네. 그래야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하고 밥 먹.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근데 엄마 마음은 또 안 그렇지. 근데 그 관절염, 두통, 편두통 이런 게 자식이 시집을 늦게 가거나 장가를 늦게 갈수록 잘 안 옵니다. 그래요? 그 걱정 때문에 네. 안 아프시거든요. 잘. 아. 그쪽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효자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장가 가보세요. 그 허전함 이런 말할 수 없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안 가면 그래 이놈 진짜 어릴 때 난 장가 안 가고 엄마 옆에 살겠다 그러더니 그래 내 옆에 사는구나 고마워 하시면 되고 가면 그래 갔구나 이제 밥 딴 사람한테 얻어먹어라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네. 예, 그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탄이는 장가 못 갑니다. 네.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방송 불가라 얘기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탄이는 장가를 못 갑니다. 그 했구나.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네. 자 예. 마지막으로요. 하늘 아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인생이 부질없어요. 아하. 다 싫어요. 아하. 이럴 때. 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여쭤보셨으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죠. 자, 하늘 아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그게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나 혼자만 있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느낌. 인생은 부질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무상하다, 부질없다는, 부질없어서 허무하다가 아니고 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 기본적으로 부질없고요.
이럴 때 떠올리면 좋은 건 이거 그대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아래 나 혼자입니다 원래. 네. 그리고 인생은 원래 부지럽고 무상해서 지금이 좋은 것이고요. 다 싫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네, 그럴 때를 지나서 좋은 것들을 또 찾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쭤보셨으니까 제 생각은 예,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생각이 옳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그 KBS 출연료니까 말 때 뭐 글로사인인가 이거 보내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 그, 뭐지, 그, 저 인터넷으로, 어, 문서로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면 보내시더라고요. 저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종이로 좀 주세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알았어. 그래서 전국에 이게 저 전국에 서류 작업 잘 못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라고. 너무 많아요 요새는. 어, 뭐 햄버거 집에서 주문도 어려워요. 아유, 아유 그래도 저는 그 앱 같은 거 다 깔아가지고 아유 난 좀 차 타고 가면서 저 앱으로 주문해놓고 저 커피 마시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아니 당연하죠. 어떻게 선물 그거 콘 하나 쏴드려요 내가? 아유 참네. 그거 알아? 아유 알죠. 진짜로? 알죠. 아이고 충전하고 다 합니다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 참.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치 피로 사